스마트단 김정수 전문의. 네, 오랜만에 돌아온 내 몸 책책 시간입니다. 오늘은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하지 불안 증후군이란 뭘까요? 하지 불안 증후군은 환자분들이 잠이 드시기 전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,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수면장애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정말 여름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? 네, 요거는 옵니다. 아, 요게 옵니다. 장마철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의 불균형이 더 초래되어서 오히려 하지불안 증후군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밤에 주로 나타나는 다리의 불쾌, 감각. 이 중 두 개만 일치해도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운동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? 세모입니다. 하지불안 증후군이 운동으로도 확실히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만은,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하면서 관리하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불안 증후군의 알짜 정보 기억하셨죠? 자, 두 번째로 출동한 내 몸 체크단, 바로 일상 운동법을 알려줄 필라테스 강사 정은상 씨. 하지불안 증후군 이겨내고 탄탄한 하체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하지불안 증후군, 이 탄력밴드와 작은 공만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로요? 자, 이렇게 탄력밴드에 공을 고정시키고, 자, 밴드에 공을 묶고 제기 차듯이 번갈아 차지면 끝이에요. 아니, 그런데 저는 집에 탄력밴드가 없거든요. 이 탄력밴드가 없다고 하시면 스타킹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스타킹으로 어떻게요? 스타킹 안에 공을 넣어줍니다. 하지 불안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선 다리의 혈액순환이 중요한데, 하체의 근력 운동은 물론 반복적인 동작으로 혈액순환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. 어라? 그런데 벌써 운동법이 끝인가 싶었는데 땀을 닦던 수건을 매듭 지어 꽉 묶습니다.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수건 하나로도 하지 불안 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. 매듭 지은 수건을 허벅지 뒤쪽에 대고 무릎을 꿇어앉으면요, 마사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이때 엉덩이를 살짝 좌우로 흔들어주시면 혈액순환에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꿀팁 운동법 모두 기억하셨죠?